이거를 보는 아니, 개그맨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개그맨 왜 저 진주 씨? 박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키비입니다. 예? 출장을 왔어요. 출장을. 홀몸이 아니시라해가지고. 그 지금 세 명이요 다. 아 근데 오랜만에 보는 거지 형님. 그치 얼굴 오랜만에 보네. 뭐예요? 뭐 뽀뽀해? 뽀뽀라도 할까 뭐 이렇게 지듯이 봐. 얼굴이 좋아졌네. 어, 좋아졌어? 어.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화장이 더 잘 받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꾸미는 건데? 시집도 가셨겠다. 오늘... 아니 안 꾸몄어요. 아니, 정말 꾸며봐요. 뭐 어떻게 원피스 입고 올까요? 어떻게 잠깐 너 이거 잘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해보니까 벌거숭이에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지금 효동언니 뭐 지영언니 몇몇 애들 지나갔거든요. 왜 그 애들이랑 잠깐 무슨 공감대가 있지? 안 봤어요? 지금 아니, 윤효동씨 나... 밑에 당신이 난 미미 내 밑이야. 아니 솔직히 다 봤어. 윤효동 밑에 당신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걘 아픈 애고. 걘 진짜 좀 아픈 거 같아. 아니 근데 나도 옆에 앉혀놓고 했잖아. 확실히 뭔가 다르네. 아 달라?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내가 약간 아 약간 근데 선배님이랑 있으니까 약간 나도 어깨 약간 근데 솔직히 약간 이런 발언하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 뭐 어? 아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미모에 대한 발언이잖아요. 네. 아니 자신 있고 전화상으로는 거의 뭐 내 밑으로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아 우리끼리 얘기할 땐 내가 탑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야, 확실히 지영이 이길 수 있다.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김지원 이길 수 있다. 아, 이번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봤는데 확신을 했어요. 효동 언니 밑에 내가 그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듣고 나서 지영 언니 나 뭐 수빈 언니 뭐 다 나오다가 이제 양기비 뭐 홍유나 뭐 이렇게 가더라고. 와 갈 때까지 가네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 아니야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때 자기는 살 빼면 난 다 이긴다 약간. 아, 근데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잖아. 항상 사람들이 많은 여성분 앞으로 달릴 것 같은데 아니 나 결국 못 빼잖아요. 결국 아니 나 이거 진짜 그럼 나도 눈이 이만하면 예뻐. 그러니까 현실을 봐라 현재를 봐라. 조심 봐라. 효동 언니? 효동이는 명함도 못 내밀었지. 효동 언니는 어디 지금 훅? 소신발을 한 번 더 할게요. 효동이 한참 살을 뺐을 때 문 남성들과 뭐 미팅이나 뭐가 많이 잡혔어요. 어어어어어. 근데 항상 저와 동행했다는 점. 결과는 항상 효동이 참담했어. 개그우먼들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가 그 이유는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개그맨들과 개그우먼 성비를 봤을 때 이게 거의 8대2? 우차선 특히 9대1 느낌 아니었어? 그렇게 여자 개그우먼들이 귀한데 맞아 안쳐놓고 아 몰빵이 좀 있었나? 인기 많은 건 사실이었고 알지? 개그맨들이 약간 눈 높은 거 알지? 여기서 다 탈로야. 그러니까 이거를 카메라를 뜯고 어떻게 실물로 보여드려야. 아 내가 이 컨텐츠 엔딩 느낌으로 다음에 한번 이거 초대석으로 만든 거 같아. 아어 그래 다시 오셔야 돼요. 조금 조심스러워 또. 왜요? 어떤 무리에 같이 있잖아? 그러면 비슷비슷해 보이거든. 난 그럴까 봐 솔직히 거부하고 싶어. 아니 이거는 내 마이너스야. 정신 무조건 입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셔도 되니까. 아 근데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못 앉아있을 것 같은데? 난 미미 내 밑이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양기빈 씨가 생각하는 와 얘는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베스트 3. 아, 일단 3에 제가 들어가나요? 그것만 한번 알아봅시다. 저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외모적으로만 보고? 아 성격을 넣어야 되나. 근데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너무 남자한테. 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없네? 누가 있어? 관심이 너, 없는.. 너잖아 약간 많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효동 언니 지금 눈에 부딪히고 어떻게 든 지금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지영 언니 나 좀 제발 데려가줘요. 눈빛이었어 이번에 봤는데. 기쁨이 기쁨이는 자기가 거의 판무파탈 느낌이야. 아 제가 꼬시면 꼬시죠 약간 이 느낌이고. 기쁨이가 마지막 연애가 언젠지 전화해봐도 되나요? 아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그 마지막 연애가 언젠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진짜 죄송한데 네 저는 안 추워요.
안 쉰다고? 진짜로 저 안 쉬어요. 지금 쉬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푹 쉰 거 같은데요? 얼굴은 푹 쉬어 보이는데? 아니 진짜 죄송한데 안 믿으실 거면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아니요 정말로 진실되게 얘기해주세요. 지금 만약 거짓말 한다 올해 잘 될 일 하나 없다 한 3년 됐나? 뭐 얼마나 됐다고요?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죠. 네 여기 아우 집착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죠? 왜 자꾸 3년 전 남자친구한테 한 것처럼 하나요 저한테? 아니 죄송한데 3년도 안 믿으실 거면 지금 내가 양기비씨에게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 베스트 3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야 나. 아니 아직 뭐 얘기는 안 했어. 아, 아직 근데 전화라고 뿐이지. 너의 마지막 연애를 궁금해하더라고. 왜 그 베스트 3를 뽑는데 내 마지막 연애를 궁금해하지? 아 거기에 약간 근데 내가 너는 쥐가 플립 파탈인 줄 안다고. 아니 근데 말은 정확히 해야죠. 안다고가 아니라 맞다고. 이래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뭐야? 너무 뭐랄까? 기분이 너무 찐빠빠네. 아니 솔직히 기분 귀여워. 기분 귀엽잖아. 아, 귀여워. 근데 지영 언니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예쁘단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귀엽다는 거라고. 이쁜 거랑 귀여운 거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쁘다고 말 못하니까 귀엽다고 하는 거라고요. 맞죠. 저는 예쁘다고 한 번도 귀엽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네? 아 이렇게 과거 청산하고 결혼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네. 솔직히 인기 많았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읊어드려요? 몇 년도부터 읊어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럴까봐 내가 이거를 보는 아니, 개그맨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죠? 나는 개그맨 왜죠? 왜죠 진주씨? 앞머리 손가락만 지금 거의 많이... 마이크처럼 내려가 있거든요. 아니 앞머리 내면 견줘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알아요? 얼굴을 까야 예쁜 게 정말 예쁜. 저는 이제 앞머리 내리면 까는 말 못하다. 엄마가 항상 까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까고 있네요. 진짜 까고 있네요. 아니 근데 효동 언니가 사진 그 한 장 있죠? 그때 보냈던 거. 그거 진짜 둘이 찍은 사진 다 지우고 그거 하나만 저장해 다니면서. 그거 알아요? 내가 진짜 그거 사진을 지워줄게. 사진을 이렇게 해서 비율을 바뀌지 마. 얼굴이 똑같이 동그라 나오잖아. 근데 이때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모서리 스튜디오 여기 똑같이 일어나는 게 나온 거야. 진실 왜 못났다. 너 봐. 아니 진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는. 아 나 근데 효동이 걔를 X고 싶어. X고 싶어. 저희가 이제 이분은 옷을 또 갈아입고 지금 2부가 있다고요? 2부는 없어요. 나중에 마지막 토론 때 참석만 하시면 돼요. 아 그때. 그래요? 언제요? 그 날이 공판일이 아, 언제예요? 공판일 변호사 데려갈 거야. 공판일은 제가 조만간 그날은 정말로 생얼로 갈게요. 차라리 화장 금지 한번 다 화장 금지하고 화장 금지하고 제가 한번 모을게요. 알았어. 근데 눈썹 문신되어 있는 거 약간 이해해 줄 수 있나요? 안 돼. 레이저로 지우고 그 공판에 차별을 해야 되나요? 진짜 볼만하겠네요. 제가 볼 때 그날 하루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내가 거기 왜 끼는 거야? 아니 내가 거길 왜 끼는 거야? 당신 꼭 나와야 돼. 아니 잠깐 난 너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거길 왜 끼는 거야? 다음 공판 때 뵙겠습니다.